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 자, 대통령은 국회 출석 발언할 권한이 있는 것이 의무는 없다고 봤죠. 대통령은 국회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국회는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할수 없죠. 대통령은 국회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권한만 이렇게 규정됐어요, 헌법에. 네, 국회는 대통령 국회 출석 요구 할수 없다. 의무는 없다. 병과단 형의 일부에 대한 특별 사면이 나머지 형에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다고 봤죠?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이 있는 경우 그 특별 사면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해 집행유예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 사면이 있는 경우 벌금형 선고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죠. 이렇게 사면법을 보면 일반 사면 있고 이렇게 특별 사면 있죠. 일반 사면은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공소권이 상실된다. 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한다고 돼 있어요. 집행유예를 받은 선고된 자에 대한 사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 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사면법 쭉 살펴봐도 병과대 형까지, 네, 병과대 형까지 어떻게 사면받는다고 이렇게 효력이 가는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사면법 취지상, 그리고 사면 또 은사적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면의 또 취지상 징역형 집행유예 여기에 사면한다고 해도 벌금형 요것까지 사면된 건 아니다. 정당하다고 봤어요. 똑같은 거죠. 특별 사면 효력이 병과단 형에도 미치는지 여부는 사면 내용에 해석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런 논거로 이제 병과단 형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사면 내용 해석에 불과하다.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이미 형을 선고받은 특정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상실하는 사면이다. 특별 사면에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 이거 결정하는 건 사면권자의 정권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사면에 은사적 효과가 있는 것일까?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을 볼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면권자 의사인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 문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런 논거로, 그렇죠? 특별 사면 집행유예에 있다고 하더라도 병과된 벌금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일반 감형, 일반 복권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지, 국회 동의 요하지 않죠. 국회 동의를 요하는 건 일반 사면만 그렇다. 일반 사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감형과 일반 복권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률 정보에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는데 일반 사면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 사면만 국회의 동의로 돼 있고 나머지 이제 안돼 있죠. 일반 감형, 일반 복권 다 국회의 동의 없이 할수 있어요. 헌법상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인지, 예시라고 봤죠. 행정 규칙의 위임이 그래서 허용된다고 봤어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 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고시, 훈령 이런 거예요. 행정 규칙에 이런 거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 규칙은 위임당 사람만 기울할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된다고 할수 없다. 상치된다,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도 그런 뜻이죠. 그래서 헌법이 위임법의 형식으로 예시적으로 했는데 위임법의 형식은 뭐라고 돼 있어요? 75조를 보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할수 있죠. 대통령령에 95조에 보면 대통령령,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 입법 형식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만 되어 있는데 헌법상 행정규칙, 고시, 훈령 이런 거에도 이제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 기울일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의 원칙과 어긋난다고 볼수 없다고 본 거죠.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국회가
이제 범위를 정해서 한정된 사안만 한정된 것이 인용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건 예시적인 것이라고 봐서 자, 행정규칙으로 위임 시 자,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 한정된 사항이어야 하는지 네, 그렇겠죠. 행정규칙이니까 행정규칙은 자,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자, 위임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자, 위임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라도 자,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 한정된 사항에 대해 행해져야 한다. 자, 앞에서 봤듯이 자, 이 행정규칙에도 이제 법률이 바로 위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다만 이제 그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아까 봤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죠. 자, 이런 법규명령은 되게 복잡해요. 대통령령은 자,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요. 자, 네, 입법 예고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또 심의도 거쳐야 되고 하니까 아주 복잡해요. 그런 복잡한 엄격한 제정과 개정 절차를 요함으로 자, 이런 거 요하지 않는 행정규칙에 바로 가버리면 이거 심의도 안 하고 또 엉뚱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행정규칙이.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위임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자, 그래서 자,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행해져야 한다. 자, 그래서 행정규칙으로 위임은 자,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되는지. 자, 그쪽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땐 자, 법규명령에 위임한 것이 원칙이고 자,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행정규칙 같은 형식으로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자,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이 한정된다. 자, 그렇죠. 기본권 제한하는 내용 입법을 할 때는 이 법규명령에 위임한 것이 원칙이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위임할 땐 이렇게 한정, 불가피한 그 사항에 한정해서 해야겠죠.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부령의 입법 위임 시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 해야 하는지.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이 문제가, 자, 헌법 75조 보면, 대통령은, 자,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자, 대통령령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헌법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이제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근데 95조 보면, 이제,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자,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이제 직권으로 총리한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여기 문구가 없어요. 이게 없죠, 여기. 자, 그러다 보니까, 부령이 입법이 할 때 이거 구체적 범위 안 정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네, 부령이 입법할 때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겠죠. 행정각부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 부령을 발할 수 있는데, 자, 법률이 부령이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위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 그쵸. 대통령령보다 부령이 좀 더 개정 여차가 덜 까다롭고요.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는 또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또더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쉬운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하라. 야, 그래, 그렇게 해야 또 기본권 제한할 때도 덜 침해했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라. 부령에 위임할 때도. 자,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 적용되는지. 자치법적 상황이니까 정관의 자치법적 상황이 임한 경우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자, 이게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정관에 임하는 형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 본래 정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율 사항을 정관 사항 문제가 남기는 것에 불과하여 자, 자치적 정관의 자치적으로 규율 사항 자, 헌법 또는 다른 문제 이런 법률 규정 규율 사항을 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자, 헌법 상 포괄임금제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렇죠. 이렇게 대의원 선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법적 사항이죠. 이런 자치법적 사항은 여기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낫겠죠. 자, 그러니까 전반에 이렇게 위임한 형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포괄임금제 원칙 위배는 아니다고 봤어요. 자, 수범자와 준수 사항을 다 모두 이제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 자,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은 거, 이건 포괄 위반이라고 봤죠. 자, 식품 적계 업자도 대통령령을 정하는 영업자. 자, 식품 적계 영업자는 포함인데, 이제 이 외에 그 영업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영업의 위생관리 질서 유지, 자,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이게 아주 광범위하죠. 그냥 입법 목적이 되게 광범위했어요. 이걸로 한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어떤 준수사항인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만 이제 규정했어요. 요 10분위세법 조항은 자 수범자 이 영업자가 누구냐? 10분 적게 영업자 빼고 다른 영업자 누군지 한정되지 않죠. 자, 이 수범자 그리고 이 준수사항 예. 이거 국민의 보건인생 증진 이거 뭔지 뭐알수 없다 구체적으로 자 모두 할명에 이임하면서 이인들 내용 하나도 구체하고 있지 않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자 포괄임금제 원칙 위반된다고 봤죠.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이 위배냐? 자, 위배 안 된다고 봤어요. 4인 이하 사업장에 이제 적용될 근로기준 범위를 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거예요. 자, 근로기준법 중에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거. 자, 상시 4명 이하, 3명 이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요 근로기준법 조항은 자, 좀 전에는 전혀 이제 적용하지 않았는데, 사이리아 사업장 등에 제가 일부나마 적용한 것을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었고요. 연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선별하여 적용할 것은 대통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수 있고, 그러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사이리아 사업장에 적용되려 예측할 수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 왔고요. 사이리아 사업장. 자, 그런 연역을 네, 추세로 보건데, 자, 이런 거다 고려해 볼 때, 자,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좀 크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큰 조항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위임한 것이 포괄이익 200은 아니라고 봤어요.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근로기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구체화해 주진 않았지만, 이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포괄이익 2배 아니다라고 봤어요. 자,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대상 범죄를 자 하위 법령이 위임한 것이 포괄이익 2배 2배냐? 자, 이건 2배 아니라고 봤는데요. 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자, 살인 또는 강간 등 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범죄 행위 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거. 자,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조항이었는데요. 자, 살인 또는 강간 대초부 예상이 됐다고 봤죠. 중대한 범죄일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포괄이 금지 2배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살인 강간 및 이에 준하는 범죄로 정하고 있다. 자, 살인 강간 이에 준하는 범죄. 자, 하위 법령이 정한데 이 범죄의 유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자, 살인 강간의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포괄이 금지 원칙 2배는 아니다. 자, 다만 자, 필요적 취소를 하고 있죠. 필요적. 앞에서 한번 봤죠.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데, 필요적으로 한 거. 범죄의 경중을 따져서, 불법 강도를 따져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덜 침해한다라고 한 거예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래서 직업의 자유. 자, 업으로 하면 직업의 자유라고, 업이 아닌 사람은 이제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포괄이익금지 위배는 아니지만, 이렇게 딱 기본권은 침해했다. 자, 행정입법에 있어서 재임이 허용되느냐? 자, 그대로 재임하는 건안 되고요. 특정 사항은 정하고 이임하라. 특정 사항은 정하고 이임해야 재임은 가능하다. 자, 법률에서 이임한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임하는 것은 자, 복인 금지 법률 반합뿐 아니라 자, 수권법의 내용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그렇죠? 수권법에서 대통령 0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0으로 정한다는데 0이 아니라 0에 아무것도 안 정하고 대통령령이 바로 그냥 규칙으로 내려버리면 예, 저 원래 0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0을 하나도 정한 게 없는 거죠. 법률이 0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규칙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내용 변경을 초래하는 거다. 그래서 불령의 재정 개정 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임에 의한 불령의 경우에도 자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비하여 헌법상 재임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받는 상황을 전혀 규정하지 않냐고 자 그대로 재임하는 거 이건 허용되지 않고. 자, 위임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감을 정하고, 자, 그리고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이임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만 재임이 허용된다. 여기 잘 봐주시고요. 자, 대통령령이 정당한지 여부와 자, 위임의 적법성이 직접적 관계가 있느냐. 자, 위임 입법, 이게 법률이죠. 자, 법률이, 법률 적법성. 자, 대통령령이 위헌,
유언 위법이라고 수권 법률, 수권 법률도 유언 위법이 되냐 그런 문제인데요. 전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봤어요. 위법의 한계 법리는 자 헌법의 근본을린 자 권력 분립주의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와 자 위임 적법성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수권 법률의 적법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자 하위법령이 그래서 위헌인 경우 자 수권 법률로 위헌으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자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자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자 그로 인하여 모법인 수권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되는 건 아니다. 당연하겠죠. 네, 대통령령이 위헌 위법이라고 모법까지 위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요것만 위헌이다. 얘는 위헌 아니고 얘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권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 자, 조례. 조례에 대한 법률 위임 시 자, 포괄 위임이 가능하지. 자, 가능하다고 봤죠.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조례는 구입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죠. 자, 그러니까 바로 포괄 위임해도 가능하다. 자, 조례에 대한 법률 위임은 자,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 법률 정할 필요가 없으며 자,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그렇죠? 지방자치권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서 좀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포괄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정해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조례는 또 지방의회가 정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조례에 대한 위임은 네, 포괄위임 가능하다. 자 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 업무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 자 포괄위임 금지인지 야 포괄위임 금지 위반이 된다고 봤죠. 자 상한도 안 정해주고 그냥 부령이 정하는 기간 업무정지하도록 한 거예요. 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자,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포괄위임은 위배된다. 자 단순히 상한도 안 정해주고 그냥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업무정지가 자, 기본권 제한이 크죠. 네, 기본권 제한 효과가 크다. 기본권 제한 막내니까 이 업무정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법이 정해야겠죠. 네,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로서 근거를 두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기간 이렇게 정하면 안 되겠죠. 상한은 적어도 상한은 정해줘라. 자 이렇게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포괄위임 금지조치가 아니겠죠. 자 이렇게 부령 상한도 없이 그냥 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한 거 그래서 포괄위임 금지조치 위반이다. 자 모법이 폐지된 경우 자 집행명령 실효되든지 자, 집행명령도 실효된다고 봤고요. 자, 집행명령이 새로운 법률상 규정할 수 있는지 자, 집행명령은 새로운 법률상 규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자, 집행명령은 자, 그 모법에 종속한다. 그 범위 안에서 모법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이 규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 위임 명령과 달리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네, 되게 이 질문을 보면 자, 집행명령도 나오고 자, 위임 명령도 나오고 이 단어 그렇죠? 이게가 알아야 이해가 가능한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행정입법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를 자, 성질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보면 자, 법규명령 자, 법규명령이 있고 자, 행정규칙이 있어요. 자, 법규명령은 자, 위임명령과 자, 집행명령이 있어요. 자, 재정권자로 구분하면 자, 대통령 대통령이 만드는 건데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총리나 네,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 총리령이나 부령은 이제 시행 세칙이라고 불리죠.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여기에 성질상 자,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자 법규 명령은 자, 대의적 효력, 법규성,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예,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된 것 요건 이제 법규 명령이라고 하고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이 내부적 행정 기준을 정한 거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법규 명령은 자,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을 또 나눌 수 있죠. 자,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 자, 위임 명령은 자, 법률. 자, 법률이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걸, 위임한 내용을 이제 만드는 게 위임 명령이고, 자, 집행 명령은 자, 이런 법률이 구체적 위임 없이 자, 집행을 위해, 즉, 법률의 집행을 위해 자, 세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절차나 과정 이런 거. 그게 이제 집행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위임 명령은 자, 법률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 위임 받은 범주 내에서는 이제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어요. 됐다. 집행 명령은 자, 위임이 없어요. 자, 이건 법률이 위임이 있고 얘는 법률에 자, 위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얘는 새로운 권리 의무 규정할 수 없다. 자, 당연한 거고요. 어, 둘 다 근데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 둘 다 모법에 종속되는 건 똑같죠. 자, 집행에 세칙을 만든 건가 아니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거냐.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집행 명령도 자, 그 모법에 종속하는 거고. 자, 모법 현재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칙을 규정할 수 있을 뿐. 자, 위임 명령. 자, 위임 명령 여기 있죠? 자, 위임 명령. 자, 법률의 구체적 범위. 자, 법률 구체적 자, 위임 받은 거. 구체적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 명령이다. 이 위임 명령과 달리 새로운 권리 의무는 규정할 수 없다. 자, 위임 명령은 새로운 권리 의무 규정할 수 있다. 자, 모법에 구속되는 건 똑같은데, 자,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지문 좀 까다로웠죠? 잘 봐주세요. 자, 시행령은, 자, 법률에 위임 없어도 새로운 법률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자, 법률에 위임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 사항을 규정할 수 있냐? 자, 그냥 부정했죠? 자, 법률의 시행령은, 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추가적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자, 위임받은 상황과 자,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뭐라 그랬어요? 자, 대통령령이라고 했죠. 바로 좀 전에 봤죠. 네. 재정, 자, 행정입법의 재정권자에 의한 분류에서, 자, 시행령,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죠. 자, 시행령, 자, 시행령, 대통령은, 자,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자, 법률에서 이제 위임을 받거나, 자, 법률 집행하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령. 자, 그러니까, 자, 법률 위임이 없는데, 새로운 법률 사항을 규정할 수 없겠죠. 네.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제정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 법규 명령, 위임 명령이어야 새로운 추가 또 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입법. 자, 좀 전에 봤을 때 자, 위임 명령이어야 자,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정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자,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내용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권리 의무를 추가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긴 법률 위임이 없으면 못하겠죠. 자, 처벌 법규에 대한 위임의 한계. 자, 긴급한 필요. 자, 부득이한 경우. 자, 그리고 구성 요건을 형벌은 또 구체적 명백히 할 것을. 처벌 법규는,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제형 법정주의가 적용되잖아요. 제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자, 법률이 긴급한 필요와 또 부득이한 경우. 자, 구성 요건과 형벌에 대해서는 자, 구체적 명백히 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 자, 처벌 법규 위임은 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자, 미리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자, 처벌 법규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을 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자, 법률에서 범죄 구성 요건은 자, 처벌 대상의 행위가 어떤 것이 예측할 수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고 형벌의 종류, 상한의 폭도 명백히 규정해야 된다. 그렇죠? 처벌 법규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이 되는 게 엄청 강하잖아요. 자, 신체 자유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처벌 법규도
위임은 가능한데, 자, 특히 긴급합의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 처벌 대상인 행위, 자, 구성 요건과 이 형벌의 종류, 형벌에 대해서는 구체적, 명백히 규정해야 된다. 자, 위임 입법의 형식은, 자, 원칙적으로 법규 명령 형식이어야 하는지, 그렇죠. 자, 위임 형식은 원칙적으로 법규 명령 형식, 자, 기본권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자, 원칙적으로 법규 명령 형식이어야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예외도 가능하다. 현대국가 사회적 기능 증대, 자, 현대 복잡화에 따라, 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자, 모두 입법부에 적용, 자, 법률만으로 할 수 없다. 자, 불가피하게, 그래서 예외적으로, 자, 법령이 위임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지만, 자, 위임 입법의 형식은, 자, 원칙적, 자, 원칙적, 원칙은, 자, 75조나 95조, 좀 전에 봤던 그 대통령령, 총리령, 자, 부령의, 자, 법규 명령 형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자, 원칙적인 거고요. 자, 예외가 가능하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외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거 아니죠. 행정규칙 형식으로도 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앞에 자, 부령의 입법사항을 위험할 수 있는지 자, 위험할 수 있죠. 자,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자,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자, 부령에도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자, 입법사항, 입법사항이 뭐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죠. 자, 95조. 자,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회장은, 자,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받을 수 있다. 자,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 법률. 자, 법률에 위임이 있으면, 자,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위임엔, 자, 입법사항 위임도 포함된다. 자, 다만, 이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겠죠. 부령은. 부령제정은 대통령보다 좀 간소화되어 있으니까 좀 구체적 범위를 또 정해야 된다. 법률에서 자, 수권 법률의 명확성 문제가 자, 포괄임금제 위반 문제로 포섭되는지 자, 포섭된다고 봤죠. 자, 하위법령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때 수권 법률 자,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는 자, 별도로 자,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자, 하위법령은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별도로 명확성 원칙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자, 별도로 명확성 원칙이 문제될 수 있으나, 독자적인 규율 내용이라면, 자, 그 추상적 용어가, 자,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명확성 원칙은 결국, 자, 포괄임금제 원칙, 위반이 문제로 포섭되겠죠? 이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자,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이건, 이 하위법령에 대한 자, 포괄이냐 아니냐 자 포괄이 입법 금지 원칙 위반의 문제로 포섭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가 자, 포괄이 금지 위반 여부 심사로 충족된다고 봤죠. 특별관계에 있다. 이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이 포괄이 금지 위반 여부에 포함된다. 포섭된다. 자 포괄이 금지 원칙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자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 규정이다. 자 그래서 수권법령 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자 포괄임금제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실제로 충족된다. 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포괄임금제 위배인지 네, 이 지문을 풀기 위해서는 요 좀 용어가 어렵죠. 여기서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자 입법자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를 억제하여 자, 토지 가격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고자 자, 그런 농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였다. 네. 자, 이게 농지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이렇게 소유한 자를 좀 규제하기 위해서 네,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했다.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뭐냐 했더니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는 부동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여 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자, 장기 보유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비상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원래 장기 보유를 유도해서 그 농지 실제 소유하기로 해서 네, 농사 짓고 이런 걸 농지 소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했는데요. 이렇게 소유지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농지 소유한 자가 있으니까 자, 그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비사업용 토지로 이제 한 거예요. 자, 비사업용 토지는 뭐냐? 그럼 개인이 실수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 사용하지 않고 자, 재산 등기 수단으로 보유하는 토지. 자, 이런 토지라 이진 토지는 이제 장기보 특별공제 배제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자, 비사업용 토지. 여기서 또 예외죠. 이 비사업용 토지. 자, 규제하기 위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일정한 농지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 규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또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런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 포괄임금지 2배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자, 그 보유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농지의 범위.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그 보유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자, 이중 구성이니까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만한 그런 농지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므로 그 과세 대상을 대통령령이 이임하고 있더라도 포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속 받을 적용할 만한 농지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제 탄력적 규제 필요가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이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뭐 그런 토지들은 실제 농지 소유를 하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뭐 농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뭐 사용하고 있는 자 그런 걸 이제 그런 토지가 되겠죠. 그 예, 법에 보면 또 그런 농지 소유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따져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다라고 이제 봤어요. 자 그래서 이건 포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다음. 자,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에 따른 지연, 제한, 종합 문제. 자, 을은 노동청장 을은 갑에 대하여 자,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자,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자,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했다. 자, 이에 갑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자, 근거 법률인, 자,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이원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다. 자, 하였으나, 자, 11월 14일 제청시장이 기각되고, 자, 11월 17일, 자, 그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후, 자, 11월, 자, 12월 15일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다. 자, 날짜 잘 봐야 되죠. 68조 2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간 계산해야 되니까. 자, 다 볼까요, 이제? 자, 일단 고용보험법에 보면 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그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볼게요. 자, 68조 2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간은 자, 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죠. 자, 언제 받았나 볼까요? 자, 이원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제청 시장이 기각되고 자, 11월 17일 날 결정을 통지받았죠. 자,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니까, 자, 12월 15일이면 30일 내죠. 이건 적법하다, 청구 기간. 자, 갑은 법원의 이원 법률 심판 제청장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으므로 청구 기각 요건을 충족하였다. 네,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은 자,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예,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이었어요. 자, 헌법소원 부분은 자, 조금 뒤에 나오는 이제 헌법재판소 부분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자,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반환 지급 제한 내용을 자, 대통령령이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지, 네, 이런 지원금 지급 제한 내용, 자, 고용보험법상 각종 지원은 자, 사회적 경제적 상황, 기업 및 노동시장의 현실, 자,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자, 그 지원의 내용의 범위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 지원금의 반환 범위나 지급 제한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에 임할 필요성이 있다. 자,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야, 이런 거는 또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임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요 임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자, 지원금 반환 범위, 지급 제한 기간에 하위 법령 인시, 자, 명확성 요구가 강화되는지 네. 명확성이 강화된다고 봤죠? 자, 지원금 반환이나 지급 제한 기간, 요거 중요하죠? 받는 입장에서, 제재 받는 입장에서는 기본권 많이 제한돼요. 자, 재산권도 그렇고. 자,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자, 이미 지급된 지원금 반환하도록 하는 거. 자, 요런 거. 자, 언당회부 및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것에 있어서, 자, 갑의 재산권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죠? 자, 그러니까 하위 법령 입하는 경우에는, 자, 이미 구체성, 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 자, 갑의 이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니까, 자,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 자, 지연 제한의 범위, 자, 기간을
대통령령에 임한 것이 포괄임금지 위반인지. 자, 이 법률은 포괄임금지 위반이라고 봤죠. 자, 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에 반환과는 별도로. 자, 이미 지원된 것에 반환은 이미 지원받은 거 다 정해져 있어요. 액수가. 그거 그냥 반환하면 되고. 자,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자,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채 그냥 몽땅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자, 이건 포괄임금지 즉 위반된다. 자, 그렇죠. 지원 제한의 범위나 기간 요거 상한을 두던가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다 몽땅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임하고 있으니까 포괄이익금지 원칙 위반된다. 지원 제한이 제한한 범위 다 중요하다고겠죠. 직접 기본권 제한하는 거니까. 자, 다음 자, 대법원 규칙에 임시 포괄이익금지 원칙 적용되는지. 자, 대법원 원칙에 임한 경우에도 포괄이익금지 적용되죠. 자, 다만 이제 대법원 규칙은 구체성 명확성이 완화된다. 자, 대법원도 이게 전문성 가졌으니까 예, 그에 관한 건 이제 대법원이 좀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체성, 명확성은 완화돼서 위임할 수 있다. 자, 위임 입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도 자, 습관법률성 헌법 75조에 근거한 자, 포괄임금지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제 대법원 규칙으로 기술된 내용은 법원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자,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해 완화될 수 있다. 자,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자, 포괄임금지 원칙은 적용되고 다만 이제 그 위험의 구체성, 명확성 정도는 완화된다. 자, 법률안 거부권의 기능은 뭐냐? 자, 국회의 독점적 법률 제정권에 대한 통제 수단이라고 앞에서 좀 한번 했었죠. 자,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독점적인 법률 제정권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 수단. 이를 통해 국회의 견수한 입법이나 이원적인 법률 제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 법률안 거부권은 저 입법부의 입법권의 독점적인 법률 제정권을 견제하게 수단이라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제의 대통령제 대표적 요소죠. 그래서 대통령제 대표적 요소다. 법률안 거부권이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국회에 대한 견제 수단. 법률안 거부권의 법적 성격. 자, 다수서로는 자, 소극적 정지권으로 보는데요. 자, 법률안 거부권의 법적 성격은 자, 국회가 재의결할 때까지 법률로서의 확정을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자, 소극적인 정지적 거부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법률로서의 확정을 그냥 정지시킨다는 점이죠. 그냥 법률로서 확정, 법률이 아닌 것으로서 확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지시킨다. 재의결될 때까지 법률 확정을 정지시킨다면서 소극적인 정지적 거부권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소극적인 정지적 거부권을 이해하는 경우에는 네, 재의결할 때 하기 전에도 이제 법률안 거부권 철회할 수 있다고 보죠. 자, 정지 조건설. 자, 이 법률안 거부권 성격에 대해서는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 취소건설, 공법설, 특유제도설 기타 등등 학설이 있어요. 자, 일단 이 두 개가 이제 대립 많이 되는데요. 자, 정지 조건설은 법률로서 확정되지 않는 효과가 재의결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한다는 거고요. 자, 해제 조건설은 자, 일단 법률로서 확정되지 않는 효과가 생기고 자, 나중에 국회에서 재의결되면 자, 그게 해제돼서 자, 법률로서 다시 확정된다는 얘기죠. 자, 결국 우리 다수설은 그냥 확정을 재의결될 때까지 법률서 확정을 정지시킨다는 확정적인 게 아니라 확정을 정지시키는 점에서 다 소극적인 정지적 거부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헌법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유가 자, 제한되는지. 자,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사유 대해서 자,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자, 대통령은 자,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를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국회 폐의 주장도 같다. 네, 헌법 딱 봤을 때 이제 제2 사유 하나도 안 남아있죠. 법률 거부권 사유, 행사 사유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자,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죠. 자, 한정하고 있지 않다. 자, 다만 대통령이 함부로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좀 위법한 법률안이나 좀 행사가 집행하기 어려운 법률안, 뭐 예산에 문제가 있는 법률안 그런 거에 대해서 법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견해가 있죠.